아, 한번 돌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단차 꾹. 오! 아, 지랄마라, 이거 안 섞는다. 오! 웹미디어! 야, 그래도 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웹미디어? 웹미디어? 용산 전자상가 아이쇼핑 무료 이용권! 야, 예! 근데 이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 에? 마구님 왜요? 지금 시간 예를 들어 되죠? 돈이라 왜요? 독훈님 왜요? 이제 45분 남았는데요. 갑자기요? 미리 콩그레 아 이게 아니구나. 해피 버스데이 데이 투 유.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투 유. 해피 버스데이 디어 레드 페드라 오타쿠 씹새끼 갓댐서로 배치. 해피 저 잠깐만요, 저더 늘어났잖아요. 띠땡기까지는 이해했거든요. 지금 뒤에 그 갓댐쉐까지 더 추가됐잖아요. 뭘 준비했어요? 그 생일이니까. 아 진짜 진짜 미안한데 너무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이러면서 혐짤 같은 거 올릴까 봐 너무 불안해요. 갑자기 도그나 이것 봐봐 하면서 갑자기 혐짤 딱 올라가고 나 이제 필폭 당하고 으아! 그리고 이제 나 호버신슨이 바트 목조는 거면 유리러쉿 하면서 그런 엔딩이 보이거든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니군요. 오늘 좀 정상적인 거 준비했어요. 오. 이제 도쿠님이 모바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가챠 게임도 많이 하고. 아 그렇죠. 모바일 네. 게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생일 선물을 가챠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뭐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기업 판정 픽업. 픽업 기간 8월 24일. 탄생하는 빨간 패드라. 8월 24일 드라마 확률업. 시그널 별 5개 1박 2일 스팟권. 어? 돈이랑 엔비디아랑 주가랑 테슬라 주가가 있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 심지어 고기도 있어. 한우인가요? 그렇죠, 한우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제가 도쿠님한테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까는 영상감이라도 좀 하나 챙기고 이제 좀 하면 좀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저희 같은 이 유튜버 업계 사람들은 영상감이란 걸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마구님의 선물. 아니 지금 생일 선물 필요 없는데 이걸로 충분한데요? 아 그래도 더 있으면은 좋죠. 확정이에요, 뭐예요? 모바 게임이니까는. 조금의 픽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제가 확률을 엄청나게 업시켜놨습니다. 아 진짜요? 자 그럼 한번 10연차 한번 돌려보실래요? 어떻게 돌려요? 그냥 10연차 돌려보겠다고 말씀해주세요. 자 10연차 꾹! 자 10연차 과연 결과는? 짜자자 아니! 아이고 아쉽다. 아 지랄하지 마세요. 아 100원이잖아요. 그 두 사람 아 장마군 삼성 뭔데요? 장마군 3초 이용권입니다. 아 꺼지세요. 아 필요 없어요. 두 개 앞에서 6초 이용권이었고 저거 뽑는 즉시 쓰는 아, 거였는데 어차피 부르면 올래요 얘는. 근데 왈도쿤이 방금 말씀하신 날 6초가 지나서 방금 사용권이 다 끝났어요. 지랄하지 마세요. 목 졸업하기 전에. 아 이게 엄지 척하는 거 진짜 개열만데. 야 4성도 없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4성이 없는 대신에 그만큼 5성이 더 많이 나와요. 저 같으면 솔직히 단차로 돌리는 걸 추천드려요. 단차로 돌리면은 5성 거의 확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됩니다. 단차로 한번 돌려볼게요. 단차 꾹! 어? 오! 기타 기타 기타! 지금 세 번 아니야? 뭐야 이거? 자 소아시유 만원 기프티콘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야! 야, 이 야! 아니, 왜요? 야! 야! 족가! 족가라고! 야! 야, 이게 왜 오성이야, 이 새끼야! 야, 마을이 뮤직 개 이름이야? 야, 씨, 이거 말이 안 나오잖아! 야, 이게 왜 오성이야! 야, 돈이 더 들었겠다! 아, 그, 죄송한데, 그, 한 번만 뽑아놓고, 그러면은, 너무 에바잖아요. 이게 사성감이지, 이게 어떻게 오성이에요? 아,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되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몇 번의 기회 있는 거예요? 저. 어디 보자. 재화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네 번 더 돌릴 수 있어요. 진짜 정상적인 거 있는 거죠? 아 있어요. 아 왜 그래? 야 네가 왜 그래 이게? 야 이 새끼. 아 한번 돌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단차 꾹. 오! 아 지랄마라 이거 안 섞는다. 오! 엔비디아! 야 그래도 받으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용산 전자상가 아이쇼핑 무료 이용권! 야, 예!
족가라고. 아 왜요? 아이 쇼핑 무료이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아니 왜? 야 사람들 부럽대잖아. 내가 웬만해선 욕 안 하거든 이 새끼야. 야 족. 여러분들 그 교통비가 마이너스라는데 그 근처에 CU 가서 기프티콘 말아 쓰면 되잖아요. 아니 왜 내가 용산 전자상가까지 가서 아이 쇼핑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좋잖아요. 진짜 이딴 거나 준비하고 울테케 차고 싶네. 그럼 세 번 남은 거예요? 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돌릴 거 다 돌리고 가셔야죠. 아니 어차피 결과물들이 다 뻔할 것 같은데. 아 혹시 몰라요? 아 뭐가 또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제가 돌리겠습니다. 아니, 자 다음 아니, 거는 큐르루. 기대도 안 돼요. 아 축하드립니다. 치치예요. 아이씨 내놔요. 그럼 치치 내놔요. 자 큰 거 옵니다. 진짜 큰 거예요? 오! 어! 어! 뭐야 저거? 뭐야 롯데타운데? 축하드립니다. 뭐죠? 석초도수 자유사치권입니다. 야이 개... 예! 아니 저기 나오면 나올수록 첫 번째 게 제일 비싼 거 같죠? 그거는 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입는 거잖아요. 아니죠. 생일 기념으로 이제 몸과 마음을 좀 더 산뜻하게. 야 너 존노잼이야. 응 아니야 개꿀잼이. 응 아니야 너 존노잼이야. 응 아니야 거의 빛과 소금임. 응 아니야 그냥 소금인 짜기만함. 하지만 염분 있으면 도움 되죠? 어 염분 있으면 침 뱉고 싶어지죠? 뱉어라? 어? 아! 아 그래도 자유 산책권 얻었네요. 자 막가차 한번 돌려보시죠. 진짜 놀라운 게임이다. 어떻게 이렇게 5성이 잘 뜨냐. 축하드립니다. 또 고기 아이쇼핑권이겠지. 야 드디어 확정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한우 이거 몇 그램이에요? 이래놓고서는 막 100g 이러면 계열받는 거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기프티콘에서 소고기 한우 100g 이렇게 안 팔아. 이래놓고서 너 옥수수 상자에 담아놓고서 이거 그대로 배달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죠? 우와 엄청 크다. 야 마구니 비쌌을 때 돼서 닦았는데 거기 옥수수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 죄송한데 그때는 방송이니까 그게 가득했던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욕먹어요. 이거는 모형은 아니죠?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네가 의심할 만한 것들을 다 줬잖아요. 어허 덕후님 님이 운이 없었던 거예요. 운이 없었다고요? 저 진짜로 다 준비해놨었어요. 그 엔비디아 테슬라 저거 한 5주 다 준비해놨다고 내가. 그냥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저 필요 없어요. 왜요? 나의 설레임 돌려주시겠어요? 설레임 채우고 싶다면은 그 CU 가서 만화 기프티콘으로 아이스크림인데 가서 설레임 딱 꺼낸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요. 이때 걷어 차버리기 전에. 그리고 그만큼 행복하셨거나. 아니,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말을 하시지. 아 예 뭐 예. 아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 역시 석촌호수 자유산책권 넣기 잘했다. 가끔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 왜요? 아니 궁금해서. 아니 솔직히 이런 친구 어딨어요. 선물도 주고 건강도 챙기고 머리에서 행복회로 굴려가게 엔돌핀도 돌게 해주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뭐 없긴 하네요. 그럼요 그럼요. 다른 의미로 돌긴 하거든요. 그럴까요? 나 잘 모르겠는데. 아 모르는 게 좋아요. 예, 알면은 다치거든요. 그럼 모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예, 모르는 채로 사세요. 갑자기 벽돌 같은 거 날라오면은 아 웃게 왔구나 싶으면 돼요. 그러면서 바로 뒤돌아서 이제 당수로 부셔버리면 돼요. 당수로 부시는 순간 손잡고 하는 장면도 보이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누구예요? 나비아를 거예요. 바로 CCTV 안 보이는 데서 찍혀가지고 경찰도 조사 못하죠? 그 안 보인다고 생각한 그 바로 멀리 CCTV 하나 있죠? 그 CCTV 이미 오래된 거라서 그냥 허울뿐이죠? 그런 걸 노리고 겉에 케이스만 허울뿐이지 속에는 최신 장비죠? 아니죠? 오히려 그 모형이라서 아무 의미 없죠? 아니요 그거 떼어가지고 이제 완전 그 대통령한테 뿌리니까 뭐야 아니었죠? 나 고사하면 되죠? 괜찮아 나 토끼 테스트 너 때릴 거야? 소우야? 얼굴도 안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잡을 건데? 그래 내가 알아요. 토끼 테스트 쓰다가 이제 더워가지고 지가 벗어요. 어우 더워. 그래서 이제 범행 직전에만 입고 바로 이제 벗고 튀어야지. 범행 직전에서 입다가 그냥 내가 안아가지고 범죄 못 저지르죠? 그럼 난 너한테 진짜 게스를 먹을 수 없어. 알았어 미안해. 아 되겠다. 내가 그 수많은 안 쓰려고 내가 다양한 술을 생각했지만은 왜 또 안 되는데. 역시 너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땀흘림을 하는데. 고맙습니다 마구님. 아 별말씀을요. 생일 그래도... 축하드려요. 이제 27분 뒤지만 그래도 생일 챙겨주는 게 어디예요. 이번에는 내가 제일 먼저 챙겨줬다. 그래 고맙다.